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행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영원 상임위원이 오늘 운영위 업무보고에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정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어제 저녁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김영원 의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김영원 의원이 직접 적어보낸 불출석 사유서를 읽겠습니다.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행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사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청문회에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짜고 치는 것 마냥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뻑하면 불출석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영원 의원은 국회에 불려 나오기 싫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면 됩니다.